2022년 1월달 1월 운세 반갑습니다. 자, 더크막당 엠티어 이별 운세 전문 채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2022년의 1월달 운세. 이때 정말 가장 추운 계절 겨울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춘분이라고 있죠. 춘분 이후에 한 3월달, 3월 중순 이후부터는 풀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성급하게 계획 짜시는 것은 주의를 바랍니다. 쥐띠 운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띠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른 띠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할 것 같아요. 왜냐? 여기 팀원이 너무 좋아. 일단은 우리끼리 뭘 잘하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재밌는 거야, 그죠? 좋은 거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왜냐? 세상이 너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을 나누는 것도 사실 쥐띠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쥐띠 여러분들은 그만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지 본인이 지금 같이 프로젝트 하시는 것들, 특히 팀워크를 유지해서 하시는 일들은 다 무리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월달 이렇게 추운 계절에 돋보이는 띠 중에 쥐띠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어떤 공동체 그리고 하시는 어떤 멤버십 이런 것들은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1972년 임자생입니다. 50세. 자, 임자생 여러분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임자생들이 대세입니다. 임자생들이 지금 왜 그 국민 가수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열광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임자생 분이 계세요. 무명 가수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임자생이 계십니다. 박창근 씨라고. 예, 창근 씨 화이팅. 자, 이런 임자생 여러분들이 지금 뒷심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리더로서 또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많은 고난들을 겪어오시면서 그것이 삶의 애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뭐 인기를 끈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 뭐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포용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감동과 박수를 많이 받게 되는 우리 임자생 여러분들의 1월달, 또 12월달도 마찬가지였죠. 12월, 1월달 이런 흐름을 계속 잘 타자고요. 임자생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너무 오버하지 않는 거 있죠. 오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좋은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여기저기 중구난방 나오다 보면 알죠? 또 타겟이 됩니다. 이 점을 임자생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84년 갑자생입니다. 자, 84년생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1월달에는 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정이라든지 조직 하시는 일들도 안정적으로 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본인이 젊지만 가장으로서 또 어떤 한 파트를 관리하는 그런 팀장급 이런 분으로서의 기틀이 다져집니다. 그러면서 만사가 이렇게 밖은 막 추워 죽는데, 그죠? 만사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유는 이분의 어떤 품성이 그 마음속에 큰 소나무를 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큰 나무가 되면서 넓은 어떤 가지를 쫙 펼쳐가지고, 그죠? 그런 어떤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모범 답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모범이 되는 거. 그러면서 1월달은 계속 이 모범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병자생 여러분들의 1월달 운세는 마치 언 땅을 녹이는, 이 젊은 친구가 언 땅을 녹이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동료들과 각 공동체에서 또 하시는 어떤 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이 온화함을 가지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게 인기가 최고로 좋아지는 1월달 되십니다.